내일? 상견례를? 야, 정말 하기로 한 거야? 네.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해요. 아, 어머니,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. 알고 있었어요?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까 당신 만나고 와서도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. 엄마가? 언제? 야, 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? 아니요. 아니에요. 그런 거 절대로. 아, 당신 말 좀 해보세요.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? 얼결을 보긴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봤다면서 뭘 몰라요? 얼결이라고 했잖아요.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가만 좀 있어봐요. 어머니, 아까는 오케이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? 오케이까지는 한 적 없다. 어머니. 내가 이 상황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. 뭐가 엄마? 아무래도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. 너 혹시 나 넘어가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? 네? 그럼 너희 숨 넘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?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 여자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. 나도 너 이런 돌변 이해가 안 돼요. 무리한 건 알지만 그 여자 절대로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. 아버지도 한번 보셨다면서요. 그래, 뭐 이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핏 봐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. 너도 봤잖아. 말해봐. 그래, 뭐. 근데 이건 너무 초스피드 아니야? 예외도 있어. 너 협박당하니? 네? 사고 쳐서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거냐고. 그럴 수 있겠어. 아니에요. 야, 인마, 그런 거면 솔직히 말해, 인마.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, 아버지. 아, 그럼 뭐야 도대체? 임신 시킨 것도 아니라면.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제가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왜 꼭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얘 말 믿어져요? 아니. 다른 이유 없어요. 그냥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요. 어머니, 아버지, 아들 믿으세요. 어머니는 봐놓고 왜 또 그러세요? 그냥 사견만 봐. 사귀는 것까지는 반대 안 할게. 아니요. 저 결혼 허락해주세요. 너 결혼에 환장했어? 너 그 여자 사랑하는 거니? 그래, 너 분명 경민이를 사랑한다고 했었잖아.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고. 너 혹시 사고 친 거야? 어? 임신이라도 한 거냐고. 그 남자 애를 가져서 할 수 없이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? 엄마는? 아니, 아니야. 아, 그럼 갑자기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? 아, 결혼하라고 닥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래? 아, 그래도 이건 아닌 거 알지? 아니. 그럼?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나 결혼 언제 할지 몰라. 마흔 돼서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? 지금 이렇게 반대하면 나 마흔 넘어서 엄마 원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. 왜 말을 못해? 경민이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됐어, 너. 야, 글쎄, 그럼 사랑하는 상대가 바뀐 거니? 아, 왜 대답을 못해?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냐고. 아니요. 근데 왜 결혼을 해? 임신 협박도 아니라면서. 지금부터 사랑하려고요. 아니,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야? 말했잖아요. 놓칠까 봐서요. 지금 서로 죽어라 사랑하진 않지만 잘 맞고 편해요. 그리고 사랑할 만한 여자고요. 이게 말이 돼요?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. 근데 콧깍지 씌워봐. 엄마 아빠는 안 그랬어? 엄마, 그래도 이건 넘어온 거 아니야? 다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.
어머니도 경민이 반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.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. 꼭 해야 되는 결혼이라면 이 여자랑 하고 싶어요. 너 혹시 그 회사 오너 딸이라도 돼? 어머니, 호구조사 아까 다 하셨잖아요. 그럼 뭐가 그렇게 사랑할 만하단 건데? 회장 딸도 아니고 사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돌아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어디 빌딩이라도 갖고 있는 집 딸이야? 아니요, 해당 사항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싶고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예요. 그러니까 아들 믿고 허락해 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니 저기 예. 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할 말이 없잖아. 뭐예요?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? 그래, 잘한 거야.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. 제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예요. 아니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야? 어? 그래,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. 까짓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잘한 거야. 불안해할 거 없어. 결혼? 사랑? 그래, 까짓 거 다시 한번 해보지 뭐. 영준 씨, 어떻게 됐나 해서요. 아니, 내일 상견례 혹시 뭐 변동사항 같은 거 있나 해서요. 그럼요. 도희 씨는요? 그래요? 그럼 이상 없이 진행하는 거죠? 네, 잘 자요. 잠이 올려나 모르겠네. 아, 뜨거. 아이씨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그냥 너무 황당해서. 내일 상견례라니. 아,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걱정 많이 되나 봐. 홧김에 결혼하는 것 같아서 그래.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. 이 천천히 사귀어보고 하면 이 서로 좋을 텐데 말이야. 이 아무래도 이 해석이 안 되잖아. 아니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가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. 아니 왜? 우리도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잖아. 아이 그거야. 우린 서로 눈이 맞았으니까 그렇지. 아가씨는 그러면 안 되나? 아, 또 뭐 또 하긴. 또 그건 그러네. 잘려. 그 친구 정말 괜찮은 거지? 내가 본 걸로는.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? 말 그대로